주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찾는 축복의 날들. 새롭게 시작한 이번 한 해와 또 다가올 사순 시기, 날마다 기쁨의 길잡이가 되줄 반가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필립피서와 함께하는 사순 시기 묵상서란 부제가 달린 박기석 신부님의 기쁨의 편지란 책인데요. 수요일에 챙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비타민, 2주의 책 시간에 소개해드립니다. 성바오로 딸스토어의 박문희 코로나 수녀님.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박기석 신부님의 기쁨의 편지란 책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방금 잘 말씀해 주셨듯이 필립피서와 함께하는 사순시기 묵상서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고요. 예, 예. 이제 사순절이 3월 5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예. 옛부터 구교 어른들은 이 사순절은 천국문이 열려있는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그만큼 그 구원의 은총이 아주 풍부한 그런 사순 시기를 몸과 마음으로 거룩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사순 시기를 우리가 보통 예수님 고통에 참여한다고 아주 심각한 얼굴로 슬픈 얼굴로 지낼 것이 아니라 예, 예.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런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이 은혜로운 사순절을 기쁘게 시작하라고 이 저자 신부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네네. 아, 이 저자 신부님 그러니까 책을 쓰신 박기석 신부님이 현재 서울대교구 삼목국 성서 삼목부에서요. 이 성경공부 네. 프로그램이죠. 예. 성서 모짜리도 맡고 계신다고 하던데요. 예, 예. 네, 예. 잘 알고 계시는데요. 예. 성서 모짜리 성경공부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고 또 오랫동안 평화방송에서 성서 강의도 하셨어요. 아, 네. 그래서 예, 많은 애청자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씀도 강론 말씀도 좋지만 이번에 이제 처음 책을 내셨는데 아주 산뜻한 글로 만들어진 그분의 저서가 많은 이들에게 예, 환영받고 사랑받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순 시기가 또 천국문을 여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 책이 천국문 활짝 열 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네. 이 사순 시기와 필립피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이 필립피서를 또 다른 이름으로 기쁨의 편지라고도 하는데요. 아, 네. 그만큼 이 편지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옥중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감옥이라는 아주 괴롭고 불편한 곳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 아주 사랑하는 필립피 성도들에게 자신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때문에 겪는 이 고통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신 것이 참 놀랐고요. 예. 또 주님 안에서 늘 기쁘게 살아가라고 그 성도들에게 공고하는 말씀이 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보통 뭐 어떤 희생이나 절제 등을 결심을 하는데 그렇죠. 40일 짧은 기간이나마 이번 사순절을 이 영적 감옥에 있다고 설정을 하고 이 필립피서가 사도가 감옥에서 쓴 편지니까 우리도 영적 감옥에 지낸다 이 40일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이 감옥 안에서 인내의 수련을 하면서 기쁨을 이렇게 맛볼 수 있다면 아마 이번 사순절은 내 생애 최고의 사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부활절에는 아주 더 큰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책 덕분에 사순 시기 더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매일 개인 묵상도 있고요. 뭐 여럿이 함께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데도 좋다고 하던데요. 예예. 매일매일의 주제가 있고요. 네. 아주 친절하게 아주 안내가 잘 돼 있습니다. 시작 기도와 말씀 읽기, 깊이기, 마음의 새기기, 마침 기도 이렇게 아주 친절한 안내를 따라서 혼자서 묵상해도 좋고요. 그렇군요. 또 본당에서 소그룹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조금 더 힘을 받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당에서는 저희가 해마다 이런 사순 기획 매체를 만들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필립피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난해들 보면은 어떤 그 분당에서는 미사 전후로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그 사순 기획 매체 책을 가지고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아주 많이 기뻐하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바오로 사도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아무 뭐 어려움이 없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감옥에서 그런 고통 가운데 기쁨을 누렸듯이 우리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거듭 그 공고하시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무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다 이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영적으로 무장해서 네. 하나의 기도부대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 그리고 수녀님, 이 책을 사는 분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도 있다고요? 아, 예. 저희가 항상 그 재미있는 그런 걸 항상 같이 곁들이고 있어요. 예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기 참여하느냐 하면은 그 책에 매일매일의 그 묵상 끝에 마음의 새기기라는 자그마한 여백이 있어요. 예. 매일 자기가 묵상한 것을 거기다 쓰는 거거든요. 묵상 내용을 써도 좋고 어떤 느낌이나 그 내용 중에 좋은 말을 다시 한번 옮겨 적어도 좋고 이런 건데 그 매일매일 기록하게 되어 있는 네, 그중에서 하나를 책에 엽서가 첨부되어 있어요. 거기에 옮겨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30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도서를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책 받고 책 받는 그런 예. 이벤트네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은 네네. 3월 5일 그 제수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렇군요. 4월 10날까지 엽서의 그 도착 날짜가 찍힌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고요. 10날까지 도착된 분들 중에서 30분을 뽑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야, 이 사순 네, 시기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사순 시기가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쁨의 시기죠. 그러니까요. 수녀님 앞서 얘기하셨죠. 이 필리피서가 기쁨의 편지라고 얘기하신 네. 것처럼 수녀님과 함께하는 이 2주의 책 시간은 항상 기쁨의 시간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기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2주의 책이죠. 박기석 신부의 기쁨의 편지, 성 바오로 딸 수도의 박문희 고르나 수녀님과 함께 나눴습니다.